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모건 스탠리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유가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22% 상승한 18,202.62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05% 상승한 5,246.41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0.22% 오른 2,144.29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1달러 31센트 2.6% 오른 배럴당 51달러 6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520만 배럴 줄어든 4억 6,087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19일 공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보통 또는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했고,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시장 호조와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관찰됐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유럽 증시는 결산을 발표한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20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가 매수세를 제한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1% 오른 7,021.92포인트를 나타냈고, 독일 증시는 0.13% 오른 1,645.68포인트를, 프랑스 증시는 0.25% 상승한 4,520.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보람입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유가의 급등과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 대선 TV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또 오늘 저녁 결과를 알게 될 22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전일장 국내 증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7거래일 만에 160만 원을 회복하는 가운데, 코스피도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해 보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오늘장 국내 증시의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나란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준은 베이지 볼 공개하게 됐는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발표했던 베이지 볼 내용과 함께 글로벌 마감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기업들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또 유가 강세가 좀 그 힘을 좀 실어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0.2% 그리고 0.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기업들 3분기 실적이 그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 어떤 부분이 장 초반에 전체 증시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다우지수에 속한 골드만삭스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주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제유가의 가장 민감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난 그런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역시 뭐 베이지 연준의 베이지 북이 좀 공개가 됐는데 우선 그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완만하게 한마디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장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했었고요. 특히 그 고용과 임금 상승 기조 속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고 좀 밝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반대 부분을 좀 밝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연준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은 연 내에는 거의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지만 뭐 100%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은 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다음 달에 있을 텐데 이 대통령 선거가 경제 활동에 불확실성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제기가 되면서 어떤 경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퍼센트 뭐 긍정적인 시각은 보이진 않았다라고 좀 판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20일 통화 정책 회의가 내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관망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런던 증시 같은 경우에는 0.31% 오르면서 좀 마감을 했고 뭐 파리 그리고 뭐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5% 0.13% 오르면서 어제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베이지북 내용을 점검해 봤을 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베이지북 내용만으로 기준금리의 인상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을 공개했습니다. 6.7%로 시장 예상에는 부합하는 정도였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중국 정부가 또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중국 경제 3분기 6.7% 성장을 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중국 정부가 올 경제 성장 목표관을 제시한 6.5에서 7% 범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 정부가 어떤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올 초에 생각했던 부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3차 산업이 76%, 제조업과 2차 산업, 농업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중국 안에서도 이 내수 쪽에 있는 서비스 산업이 이런 경제 성장률을 가장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올해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뭐 부동산 개발 투자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올 들어서 그 1, 2, 3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늘어나면서, 이런 부동산 개발 쪽에서의 그 투자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외국 쪽에서의 중국 상품과 또 서비스 수요가 좀 약했던 부분에 있어서 무역 지표는 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중국 쪽 내수 쪽에서의 뭐 부동산과 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부분 이 정도의 그 부분에서 중국 경제 안정적 유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우려가 많이 됐었던 중국 경기 전반적인 상황까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22 통화정책회의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적 완화 연장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가능성도 시사가 되고 있는 이번 회의인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그 답을 시행한다는 부분보다도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테이퍼링 언제 되냐라는 부분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뭐 채권에 대한 뭐 시장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뭐 채권에 대한 특별하게 채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테이퍼링에 대한 뭐 축소 여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의 뭐 여력이 특히 은행 쪽에서의 뭐 은행 쪽에서의 그 저금리에 대한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은 그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테이퍼링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재가 분명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 자금 같은 경우가 이 테이퍼링 시행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국의 내수 쪽으로 들어갈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유럽 경제 지표가 그나마 좀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확실한 거는 이번 그 내일 또 이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예의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22 회의에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면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도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악재 영향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16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도 다시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냐, 기대감도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문제는 어떤 변수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주가의 반영이 악재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이 단종되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인적 분할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갤럭시 노트 7 사태에서 떨어졌던 부분이 계속 만회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번 달 초였죠. 뭐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전자를 지주및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30조 원 규모의 특별 현금 배당 요구하는 내용이 허신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은 가능성은 계속 있으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번호 거치인 그 3D 랜드 플래시 부분이 고성장하는 부분도 이 모바일 쪽 네, 다른 사업 부분이 이 부분을 커버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주가는 낙폭을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겠다.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되지 않겠느냐. 금방 낙폭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어쨌든 소폭이지만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어떤 적극적인 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22 통화정책 회의가 그리고 3차 대선 TV 토론만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좀 설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실적 쇼크 이후에 우리나라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몇몇 종목들을 하는 것보다도 주식 비중에 대한 그 적극적인 비중을 늘리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떤 해외 변수 쪽에서도 나중에 역시 주가가 번호파트를 찾아간다면은 3분기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정유 화학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 그 건설 업종, 조선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해외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유화학, 은행업종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의 이슈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이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45분쯤이면 결과를 알게 될 텐데요. 22 회의가 진행이 되죠. 최근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22 전망과 함께 향후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공매도 잔고 물량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메리츠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입니다. 네, 이제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ECB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오늘 저녁 결과를 나오게 될 ECB 회의에 대한 주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그런 점은 최근에 제기가 됐죠. ECB가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에 제기가 됐고, 이것은 그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자산 매입 종료하기 전에 테이퍼링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제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 미국은 당시에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률이 둔해서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런 테이퍼링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비토르 코스탄치오 22 부총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자산 매입 중단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실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의 발언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어쨌든 뭐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러한 브렉시트 협상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규모는 작더라도 일단 추가 완화책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시장에 금융시장에 남아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혹은 추가 완화책이라든가 이걸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유럽에서도 이제 추가 완화책을 쓴다 하더라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남겨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정책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별반 성과를 보지 못했죠.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통화정책보다는 차후에는 재정정책 위주의 부양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싶어서, 사실 그 추가 완화책은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언제가 됐든 간에 이러한 그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뭐 재정정책 유지의 정책이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그 ECB에서 테이퍼링에 나설 거냐 안 나설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오히려 앞으로 재정정책 위주로 전환 가능성을 한번 보면서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좀 섹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완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정책적으로 부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최근 한미약품 사태에서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공매도 폭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지요. 공매도 그 제도 개선 얘기는 뭐 계속적으로 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그 집행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사태로 인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일단은 13일 기준으로 해서 1억 7천만 주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매도 때문에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움 좀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공매도 잔고 대량 그 보유자 신고 종목 수가 코스닥이 207개고 코스피가 104개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쪽이 더 많죠. 두 배 정도 이제 그 종목 수도 훨씬 더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공매도의 피해를 보는 쪽은 코스닥이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주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증권사 정도 밖에 이제 잡히지 않아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가 많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공매도 비중 상위 10개 종목, 10개 업종의 주가를 한번 한 해 동안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업종이 한 2.2%대 초반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공매도가 실제로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일단 그 나온 자료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 공매도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차입을 통한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막혀 있고 기관 투자자들 쪽에만 허용돼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로 인한 어떤 그 좀 이제 피해, 그러니까 뭐 많이 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까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뭐 조언의 제목은 지수 놀라도 시장은 역대급 침체장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수가 얼른 뭐합니까? 예, 시장은 계속 침체예요. 실제로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초대형주인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라가서 대형주도 굉장히 재미없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든 뭐 그런 장이어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이제 어려운 그런 그 흐름이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흔들리자 지수가 흔들렸지만은 그 틈을 타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금융 뭐 건설 뭐 이런 쪽 섹터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 반등에 나서서 일단 그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 대형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 회귀하고
그 회귀했다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회귀하고 이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어떤 뭐 코스닥 매도로 인해서 중소형주는 그 업종별로 대부분 좀 하락하는 섹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침체장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뭐 그나마 이제 좀 틈새로 활용을 했던 테마장 같은 경우도 10월달 들어서는 조정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악재로 인해서 좀 이제 약간 이제 밀려났기 때문에 금융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섹터의 대형주들 눌림목 잘 받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모멘텀이 좋은 섹터 종목군들 위주로 반짝 상승 또 다시 이제 조정 또 다시 반짝 상승 이런 흐름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 중소형주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관심주는 세미시스코를 이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 그 뭐 이번 주 들어서 반등 시도를 그 보이고 있는데 일단 광소결 그 관련해서 납품 계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 세종시에다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어쨌든 뭐 전기차라든가 광석유 쪽이라든가 단기 모멘텀은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뭐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틀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11,300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5,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융과 건설 중심의 대형주 접근해보고 중소형주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추천주로 세미시스코 말씀해주셨는데요. 목표가가 15,000원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수급 상황을 진단해 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전일장 수급 동향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2,2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의 매도가 반면에 또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2,1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매도했고요. 개인은 어제쯤 관망하면서 기관의 매물에 더해서 160억 원 정도 매물을 보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이 불안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전일에 비해서는 살짝은 주춤해졌습니다. 84억 원 정도 매도, 기관 쪽에서 2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 여전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거래일자 기준으로 거래소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을 쇼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아모레퍼시픽, 현대차에 집중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우리은행과 KB금융, 포스코, 기업은행 이렇게 대부분 금융주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카카오와 인바디, 뉴트리바이오텍, 그리고 시젠, 파트론까지 집중을 했고요. 기관에서는 역시 카카오 외국인과 동일합니다. 1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 주성엔지니어링, 나노신소재, 동국SNC까지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연결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목하시는 전일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LG화학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외국인 3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정보소재와 배터리 부분의 실적 둔화 우려 및 중국 배터리 인증 지연 그리고 LG생명과학 인수에 따른 투자 부담 우려 등으로 하락해왔습니다. 3분기 실적은 낮아진 컨센서스 수준으로 부진했지만 9월 들어서 PVC 등 화학 제품 시황이 개선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도 바닥을 통과했다고 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LG화학은 향후 화학 부분 실적이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PVC의 경우에 신규 증설이 없기 때문에 시황이 개선되고 있고 에틸렌 부분은 공급 확대로 다소 둔화되겠지만 고부가 제품군 확대로 수익성을 개선시키겠다 밝혔습니다. 합성 고무의 경우에는 공급 과잉이 심해서 범용 제품의 시황 개선은 더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중국 5차 배터리 인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 배터리 부분은 중국 상황에 따라서 1.5조에서 2조 원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SS 매출도 16년 2700억 수준에서 2017년 50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한 5000억 언저리 수준으로서 비수기준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및 정보소재 부분이 비수기에 진입하지만 PVC 시황 개선과 견조한 에틸렌 스프레드 등으로 화학 부분의 실적이 견조할 전망입니다. 17년에는 에틸렌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PVC와 ABS 등의 시황이 개선되면서 또한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보소재와 배터리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내년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래소 수급 특징주로는 LG화학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요? 네,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국 SNC입니다. 기관 및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전일 나타났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9월 21일 기준 약 60개 국가입니다. 협약 발효 조건 중에 하나인 55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7.5%로 협약 발효 요건인 55% 대비 7.5%포인트 부족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14개 국가가 연내 협약 비준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발효되면 2023년부터 탄소 감축 상황 5년마다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발효로 인해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세액 공제 정책 연장으로 미국 풍력시장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풍력발전량은 5기가와트로 전년 상반기 3.4기가와트 대비 47% 증가하면서 미국의 타워 수요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시장인 미국 남부와 서부 지역 및 일본에는 실질적인 경제재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남부 지역의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 발전 비중은 5에서 7% 수준으로 예상 목표치인 15% 수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시장의 풍력 발전 성장세가 3, 4년간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 지역 또한 동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실질적인 경쟁업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풍력 타워 수주 잔고 약 1,600억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타워 매출액 2016년 1,800억에서 2017년 2,200억 원으로 약 23%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동사 주가는 수급 이슈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PER이 올해 기준으로 14.7배 수준입니다. 내년 기준은 12.5배 수준으로 글로벌 피어 기업들 평균 19배 대비 3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이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확보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미국 힐러리 대선 후보의 공약과 맞물리게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국 SNC 대선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최근 들어서 동사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를 빼고 본질적인 가치를 본다면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만원선 정도까지 목표 주가는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동국 SNC 전고점을 돌파해서 10,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목표가 설정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수급 특징조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계속되는 2부에서는요. SM플러스 김영구 멘토의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또 코제나의 이정민 대표, YG 차이나 인베스트 송동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발빠른 시황 중계는 물론이고요. 특징주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2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까지 5에서 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오후 들어 보통 단계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서울의 기온 24도, 대전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져서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8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광주와 대구의 기온 24도, 전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으니까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요. 또 일요일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